천국은 이제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낙원이라는 처소에 들어가고, 그다음 2단계는 1,000층, 그다음 위에는 2,000층, 그 위에 3,000층,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낙원은 그냥 영원히 그냥 풀밭에서 사는 거고요. 1,000층에는 아파트가 있고, 2,000층은 단독주택이 주어지고요. 3,000층은 성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 궁전 같은 성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나 아름답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곳을 갈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콜라 때 잡을 만한 집 있었습니까? 네. 거기 넓으니까, 본체는 아주 넓으니까, 뭐, 수백만 평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바다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호수도 있고. 거기 가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었죠. 가장 좋은 곳, 아버지 하나님 보좌가 가장 가까운 곳.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만민교회에서 이용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쪽지,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네 믿음의 현주소는 여기다라고 수치화해서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너는 믿음의 2단계 30%다.